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입니다. 오늘 저 논평 내용이 좀 네다섯 개 되는데 하나하나 직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동북아의 정세가 또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예정된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중 정상회담이 기습적으로 열리면서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의 약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급작스럽게 열린 북중회담의 영향을 당장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을 계기로 드러난 미국의 의도와 또 북중 정상회담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는 정상회담을 열어도 이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간의 우려대로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정상회담장으로 나온 북한에 중국이 만약에 뒷문을 열어준다면 비핵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시간 끌기를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우리 당은 비핵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남북, 미국, 북중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정상회담이라도 기꺼이 환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대의 환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이 북한에 수학여행을 가겠다는 사회 일각의 움직임과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연을 방임하는 듯한 현상 등이 보도가 됐습니다. 운전대론이 과도하게 키운 성급한 이 기대가 우리 사회를 이완시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중국을 잘 관리하고 동맹인 미국과는 더더욱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AE 왕세제가 내준 헬기를 타고 사막 체험도 하시고 매 사냥 구경도 하시고 모처럼 만에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관광 다니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어렵게 시간을 쪼개서 노트북 전자 결제로 개헌안도 보내시고 그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덕분에 개헌 논의판은 쑥대밭이 되고 국회는 난장판이 될 지경이지만 그 뒤치다거리를 국민과 또 국회에 떠넘겨 주셨으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은 이 베트남에서 드신 쌀국수나 중동 모래 사막 체험의 추억은 잠시 접어두시고 전자결제하시느라 잘 못 보셨을 개헌안 대충이라도 좀 훑어보시고 대통령 안 계신다고 48분 만에 대충 해버린 국무회의도 질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이 더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내놓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장에서 비판과 반대는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문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우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원래 대통령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안이 혹시라도 국민의 이익보다 대통령의 이익을 앞세우려 한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반대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임종석 비서실장을 UAE 특사로 급파하면서 아크부대 장병들이 눈에 밟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UAE에 도착하자마자 맨발로 달려가서 만나도 모자랄 판에 눈에 밟히는 장병들을 어찌해서 일정 마지막 날에 마지못해 다녀가듯 하고 오셨는지, 제 아무리 이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눈에 밟히던 장병들이 성내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고작 매사냥 구경과 사막체험 관광의 개헌안도 이 사막체험 관광에 하시느라 개헌안도 뒷전으로 돌리느라 이 아크부대 장병들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넉넉히 내사냥 구경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있는 원전도 해체하자고 하시더니 나라 밖에서는 원전 착공 축하한다면서 기념사진 찍고 다니셔서 기분이 좋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UAE 원전 축하한다며 셀카 찍어서 지하철 광고 같은 것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세먼지가 연일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아무리 써도 숨 쉬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입니다. 당장 매일매일 걸어서 학교에 등하교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청소하면서 일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또 환경공해에 취약한 노약자, 어르신들,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우리 직장인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해 취임 5일 만에 초등학교 찾아가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7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대통령 공약은 어디에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개헌안에라도 좀 담아야 할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라도 없으면 당장 온 국민들이 마스크라도 하나씩 나눠줘야 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